여기는 테마공원입니다. 테마공원. 국경지대에 이런 테마공원이 있네요. 이야. 자, 테마공원에 떡이야. 시 25만 동. 15만 동. 어디 보자. 2만 동이냐? 아, 어른은 2만 동, 애기들은 만 동을 냅니다. 자. 보면, 뭐 이런 2만 동을 내고 있습니다. 고대 화상이 있던 그 동상 밑에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화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쉬고 있네.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쭈어 반린. 아, 반린사. 우리말로 하면 반린사. 아, 또 나무가 이쁘다 이라고 이쁘게 절 입구를 심어놨습니다. 아, 또 반린사. 관광지다 보니까 테마파크인데 뭔 불교 성지처럼 만들어놨어요. 절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포대화상이 있고 딱 본께는 불교 성지처럼 만들어놨어. 몇 층이야? 8층. 여기는 이제 8층 탑이 있네. 8층 탑. 자, 앞에는 8층 탑이 이쁘게 내버렸구만. 오메 오메. 이쁜가? 안에 들어가 볼까라. 신발과 모자를 벗으라고 딱 하더라고요. 신발 벗고 까만 신발을 벗고 주반린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그 산 정상에 있는 테마공원입니다. 요금을 냈어요. 저기 뭐라 그러죠? 왔다갔다 하는 차 거시기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10만동을 내고 왔습니다. 10만동. 에, 10만동. 10만동을 내고 산 정상에 있는 테마공원에 왔어요. 이야, 산 정상에다 이렇게 인공호수를 만들고, 저렇게 사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놨네. 와, 엄마, 엄마. 자, 주의, 구북, 주의하라고. 엄매, 엄매, 지금 뭐야. 금붕어들이 저기 엄청나네, 금붕어들. 와우, 쓰쓰쓰.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있네. 자, 테마공원 한번 쭉 둘러봅니다. 절이 있네. 절음 한번 들러볼까요? 베트남 절.
별이 여러 개 생겼네. 탄령과 쭉쭉 뜨커마 잉어 먹이를 팔고 있어. 잉어 먹이를 쥐 쭈앗 여기서 잉어를 먹이를 주고 있는 사가지고 수영은 하지 마라. 잉어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완전히 엄청 심해. 호대화상이 있고 아마 그 밑에 입구가 있는 것이 아마 불상이 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큰 호대화상. 베트남은 막 크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호대화상. 어메. 자, 호대화상이 떡하니 서 있네. 앉아있구만. 아따. 에이씨. 어메. 오늘 한낮에 날씨가 34도라겠는데 벌써부터 덥구만. 어메, 더워라. 예, 현재 시간은 10시. 뭐 이제 10시. 자, 여기는 호대화상 증멍 디얼록. 아, 얘가 정문인가 봐요. 자.